이런 날씨 한 시간입니다. 최근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때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서 바깥 활동하기 꺼려지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겨울철에는 실내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데 혹시나 실내 공기가 오히려 바깥보다 오염이 더 심하지 않을까? 네, 실제로 이런 궁금증을 내던진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세히 함께 살펴볼까요? 자,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종일 마셔야 되는 공기 오염도는 실내가 바깥보다 보통 2배에서 5배가량 높고요. 특히나 환기를 자주 하지 못하는 겨울철에는 무려 10배 이상 더 오염될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자로는 카펫이나 가구, 가정의 청소도구나 가전제품들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우리가 공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공기청정제 또한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실내 공기를 맑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라. 살충제나 화학물질 청소제, 공기청정제 등을 뿌리는 것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가구나 카펫을 고를 때는 친환경 자재로 만들어진 제품을 고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네요. 자, 두 번째는 역시 환기 횟수를 늘려랍니다. 대부분의 냉난방 시스템은 공기를 순환시키는 기능이 없습니다. 환기를 위해서는 바깥과 연결된 창문이나 환풍구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환기라는 개념은 실내외 공기의 순환만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숨쉴 수 있는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중요한 행동이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바로 집을 깨끗이 하랍니다. 규칙적으로 먼지를 제거하고 청소를 함으로써 집먼지 진드기나 꽃가루, 박테리아 등이 서식할 수 없도록 미리 차단하는 겁니다. 특히 집먼지 진드기와의 동침을 원하지 않는다면 침대나 베개 등 직물이 있는 곳의 위생 철저히 하셔야겠죠. 겨울에는 자칫 집안을 춥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환기할 때 좀 마음이 걸리죠. 하지만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하루에 두세 번 그리고 10분 이상은 해줘야 한다고 하니까요. 잠시 느껴지는 추위 때문에 불편해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정보 꼭 기억하셔서 건강한 실내 환경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런 날씨였습니다.